안녕하세요. 팀원 없는 팀장 김팀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물론 각자 개인은 모를 거예요. 개인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 방을 이제 구해주고 막 찾는 분들의 연락을 받다 보면 좀 너무 대출을 많이 해줘요. 나라에서 뭐 은행에서 뭐 해주는 게 뭐 나라에서 해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불과 1년 전 뭐 2년 전이라 할까요? 2년 전쯤에는 버팀목 LH 대출, 버팀목 대출, 일반 전세자금 대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버팀목 대출이 이율이 좀 싼 편이었습니다. LH 대출은 워낙 신청자도 적었고 뭐 되는 집도 많이 적어서 버팀목 대출이 그나마 2.2% 한 중반 후반대로 이율이 가장 싼 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억을 빌리면 이자가 2.6%면 그래도 한 20만원 정도? 그 정도 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억으로 버팀목 대출 아니면 일반 전세자금 대출은 3.3%인가 그래요. 3% 초반대였어요. 그러면 그거는 한 달 이자가 한 25만원? 뭐 30만원 조금 안 되게 하면 나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억, 뭐 1억 1000, 뭐 9000, 1억으로 방을 보신 분들이 전세 대출 되는 집 보다가 아 굳이 내가 월세 한 10만원 정도만 더 내면은 뭐 굳이 월세집 살아도 비슷하겠는데? 요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10분이 전세자금 대출로 알아보면 그래도 열에 좀 두세 명 정도는 그냥 에이 내가 그러면 월세 좀 더 끼고 더 좋은 집에 살란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뭐 워낙 지금 유명하죠. 중소기업 대출 뭐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주변 친구분들도 한두 분씩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물론 내가 그 상황이었어도 나는 중소기업 대출로 이제 싼 걸 받고 싶어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친구는 안 할까요? 그 친구의 친구들 아니 모든 100에 99명은 아마 그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또 중소기업 대출도 나오고 청년 맞춤 뭐 그 대출도 있으니까 중소기업 대출은 뭐예요? 이제 중소기업 다니는 이제 사회생활 얼마 안 한 세 달 미만도 신청이 된대요. 그러니까 일을 이제 시작한 사람도 한테도 1억까지 돈을 빌려주는 거고 청년 맞춤형 대출은 뭐냐면 회사가 안 다녀도 소득이 없어도 대출을 7천인가 8천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90%를 그건 해주는 거예요. 이율은 뭐 2% 중후반대가 되겠죠. 물론 월세 사는 것보다 중소기업 대출이나 그 청년 맞춤 그 대출이나 LH 대출이 훨씬 나가는 이자는 줄어들겠지만 저는 좀 한편으로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너무 많아요 그 비율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세 살던 사람이 이런 대출이 있는 걸 알면 당연히 그 대출을 해서 전세로 가고 싶죠. 월세 살던 사람이 그 대출로 전세집을 찾습니다. 그러면 원래 전세를 찾으려는 사람보다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원래는 내가 직장을 안 다녀서 그냥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나라에서 또 이거를 대출을 해주네? 그러면 그 사람도 대출을 또 얻으려고 그래요. 그럼 또 이만큼 늘어나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 직장이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경기도권 아니면 서울이어도 직장이 좀 먼 같은 서울이어도 우리 집하고 직장이 멀었다면 그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가끔 이제 서울권이나 경기도권에서 하신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로 해서 전세집을 많이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월세 손님은 많이 줄고 전세 손님은 중소기업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중소기업 대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또 뭐 다른 기타 해서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세집이 제가 예전에 계약했던 집들을 보면 실제로 제가 계약을 했던 분인데 2년 전에 6천으로 전세 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했어요. 중소기업 대출 나오기 전이에요. 6천짜리 집이었는데 그게 올해 1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6천짜리 집이 2년 만에 1억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1억으로는 제가 한 게 아니고 1억으로 계약이 됐대요. 근데 그것도 하루 만인가? 며칠 안 돼서 바로 그래도 방이 없대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뜁니다. 원래도 전세 가격은 1년에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씩 떴지만 지금은 2000, 3000 막 이렇게
상승 곡선을 너무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월세는 반대입니다. 월세는 제가 유튜브 1년 반 동안 올린 걸 보시면 월세를 조금 다운하거나 아니면은 항상 보증금을 적게 받고 월세를 많이 받고 싶어하는 집들이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그러니까 월세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월세를 낮출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러면은 방구원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하나 걱정되는 거는, 물론 저희도 항상 신경을 쓰지만 최근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현금 2억을 가지고 3룸을 얻는 분이 있었습니다. 월세를 끼고. 그래서 방을 많이 봤는데 주인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방이 마음에 들어서 그 건물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그 건물에 세입자, 그 집의 융자가 예를 들어서 채권 최고액으로 8억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8억? 8억인가 있고 세입자들 보증금이 10억 있었어요. 10억. 10억 있고 그 이제 임대인, 이제 우리 손님이 들어가면 얼마? 보증금 2억이 추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임대인은 자기 말로는 뭐 요즘에 뭐 옆에 건물 보니까 뭐 22억 이렇게 거래 되더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건물이 22억 정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22억 그냥 되겠다. 근데 사무실 와서 주변 이제 시세랑 비교하니까 16억 정도밖에 안 갈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건물은 이미 시세 대비해서 융자랑,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이랑 선순위를 합치면 이미 오바된 집이었습니다. 오바된 집.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은근히. 은근히 많아서, 아이, 그거 어차피 뭐 부동산 가면은 뭐 다 이렇게, 물론 정신 나가지 않은, 정신 나간 부동산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전셋집을 알아볼 때, 대출을 받고 특히 알아볼 때, 은행에서 위험한 집은 대출 안 해주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은행에서도 판단을 합니다. 은행에서도 이 집은 조금 너무 위험해서 대출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하든지, 상담해 주는 은행 그 직원분이 이 집은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LH 대출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 대출, 청년보증부 그 대출, 그러니까 모든 다른 버팀목 대출은 제가 알기로는 내가 은행에서 1억을 빌려서 전세 살았잖아요. 근데 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서 잘못됐다. 그럼 그 1억을 내가 갚아야 됩니다. 내가 은행에다가 갚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세를 구하신 분들은 조심 뭐 할 수밖에 없고, 조금 걱정이 돼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임대인들도 월세가 들어와야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갚고 생활을 할 건데,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가 너무 전세, 월세집이 안 나가네? 다 전세만 달라 하나 여기저기서? 그러다가 깡통전세 될 수도 있거든요. 월세집도 충분히. 그리고 특히 원룸은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증보험 인터넷에서 많이 떠드는데 하나 확실한 거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될 정도 집이면 보증보험 가입 안 해도 돼요. 보증보험에서 우리가 가입해주겠다 그 집은 내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고 살아도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 애들도 안전한 것만 가입을 받아주는 거예요. 안전하지만 다만 보증보험에 좋은 거는 나는 딱 하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할 때 보증금을 받은, 그러니까 2년 딱 지나고, 예를 들어서 보통 전세가 2년 딱 지나고 주인이 돈을 준비했다가 주는 경우는 대부분 없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돈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보증보험은 내가 2년 뒤에 딱 내가 원하는 날짜 돈을 딱 받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는 좋은데 나머지 뭐 어차피 위험한 집은 가입 안 해주면 보증보험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세대나, 그러니까 다세대 구분듣기 돼 있는 집합건물은 보증보험에서 가입을 해주고요. 다중주택은 아예 취급 자체는 안 한다고 합니다. 취급 자체를 안 하고, 다가구주택은 취급은 하지만 복잡해요. 주인들 싫어할 만한, 보증보험 뭐 주인 동의 없어도 된다고 하던데 그거는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고, 보통 일반 원룸 건물들은 주인이나 그 세입자가 그 전입세 때 열람을 그거 다 떼고 주인이나 부동산에 각 201호, 101호, 뭐 103호, 104호 호수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사인을 하라 합니다. 그게 거짓일 시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사인을. 그러면 주인이 굳이 지금 그렇게까지 안 해도 전세로 들어올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전세를 줄까요? 안 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룸 구하시는 분들은 물론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구분되게 돼 있는 집은 보증보험이 될 거예요. 다만 이게 또 언제 바뀔 수도 있지만 공시지가의 1.5배 안에 들어가는 선에서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1억이야. 근데 내가 전세 1억 6천으로 갈 거야? 그럼 공시지가의 1.5배면 1억 5천이잖아요? 그거 오버되면은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게 뭐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누구 좀 뭐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됩니다. 공시지가의 지금 1.5배 이상의 전세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빌라도 아마 많이 없을 거고. 그러니까 빌라가 좀 위험하죠. 빌라가 융자가 없어도 전세금이 좀 너무 높은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너무 전세 찾는 분이 요즘에 많아져서 좀 이런 걱정이 조금 되네요. 물론 최대한 안전한 집으로 찾아보려고 하겠지만 집이 꼭 그런 집은 집이 별로예요. 융자가 뭐 되게 적고 전세로 들어가서 안전한 집은 집이 별로고 융자가 되게 좀 많고 좀 위험한 집은 집이 굉장히 좋아. 그럼 당연히 부동산에서는 어디로 밀까요? 안전한 집으로 밉니다. 괜히 위험한 집을 했다가 나중에 일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손님들은 여기를 자꾸 떠올려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근데 그래요. 좀 주저리가 좀 길었는데 그래서 지금 요즘에 제가 전세 문의는 하루에 최소 한 명에서 두 명까지 문의를 받고 있어요. 하루에 중소기업 대출 아니면 청년 맞춤형 대출로 찾는다고. 근데 아무튼 많이 없어요. 물론 운에 따라 다릅니다. 운에 따라 다르지만 좀 여러분들 다른 지역 특히 뭐 저도 마찬가지 저한테 알아보시는 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전세를 알아보신 분들은 예를 들어 내가 계약할 부동산에서 이 집의 시세가 10억이라 그랬네? 그러면 한번 그 건물 주변 부동산 두세 곳에 돌아다녀서 이 건물의 시세가 10억 정도가 맞는지 정도는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부동산이 무당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다 미래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여러분들도 좀 고생을 해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